안녕하세요. 저는 임정하입니다. 저는 꾸준히 탭댄스 프로젝트라는 팀으로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개인 작업을 조금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작업했었던 거는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무공해 댄스라는 작업을 했었고요. 무공해 댄스는 인간의 내면적 에너지, 그리고 기계의 물리적 에너지, 그리고 자연의 재생 에너지, 뭐 이러한 주제들을 담아서 작업을 했었던 작업이고, 지금은 뉴에츄 프로젝트라는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작 아카데미는 제가 공연이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가 직접적으로 무대에서 어떻게 발표가 될지, 어떻게 공연화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또 탭댄스 프로젝트로 활동을 또 조금씩 이어나갈까도 생각 중이고요. 개인 작업도 개인 작업 그대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래입니다. 고니치와 와타시와 이영래 데스. 저는 지금 All My Life Movement 시어터 유일한 청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준환입니다. 네. 현재는 프리랜서로 여러 작품에 무용수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안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연주입니다. 저는 청소년 교육 기획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용 쪽에서는 탭댄스 프로젝트랑 임정아 씨 작품의 기획이나 드라마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정아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요새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서 뉴에츄 프로젝트라는 작업 진행 중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재미를 받으면서 마음은 조금 무겁지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래 씨는 뭐 하고 지내요? 저도 지금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쇼케이스 때 오빠랑 저랑 둘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빠가 오니까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치, 많이 다르지. 네, 그래서 색깔 같이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 작업할 때 이렇게 좀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닌가? 저는 요즘에, 저 또한 이제 듀엣에 이제 쇼케이스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로 이번 뉴에트 프로젝트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저이 작업과 맞물려서 제 솔로 작업을 되게 오랜만에 또 준비하면서 전시랑 공연을 또 같이 준비하면서 네, 저도 적당한 스트레스와 네, 솔로 적당한 작업 제목이 뭐였죠? 맥놀이 현상이라고요? 맥놀이 네. 현상. 연주 씨는 어떻게 지내요? 네, 저도 요즘 주로 정아 씨 작업에 드라마턱으로 참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용수 분들이랑 드라마터그한테 작업을 진행할 때 어떤 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환 씨. 저는 일단 표현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디렉터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근데 그것이 저랑 내가 이 작업을 함으로써 내가 어느 한 역할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생각들을 좀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영리 씨는 어떤 저는 일단 작업할 때 현장의 분위기가 좀 중요해요, 저는. 현장의 분위기. 저한테는. 그래서, 나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겠다. 왜냐면, 암울하거나 약간 좀 있잖아요. 좀한 분이 좀 그렇죠. 힘들거나 이러면은 그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금 나의 컨트롤을 좀 해야겠다. 현장 분위기가 조금 밝은 게 저한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임하는 자세가 아니고 내 마음이 조금 더 그곳에 담겨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연주 씨는 저는 요즘 드라마 턱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무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안무가가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를 항상 좀 잊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뭐 봤을 때 약간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정말로 관객에게 잘 전달이 되는가 하는 걸 항상 좀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 이 작업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작업이라는 게 하면서 막 엄청 왔다 갔다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조금씩 가지고 오려고 조금 노력하는 편입니다. 뉴 에튜 프로젝트에서는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 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는 원형의 움직임을 찾고자 오리지널 폼 무브먼트를 찾으려고 계속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폼 무브먼트를 찾으려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움직임이 원형의 움직임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 원형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춤, 나의 움직임, 나의 몸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역사 아니면 뭐 어디서 배운 메소드, 만났던 선생님, 내가 하고 싶은 움직임, 내가 좋아하는 움직임 아니면 잘하는 움직임, 못하는 움직임, 하기 싫은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조합을 해봤어요.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이 원형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어냈었는데 이게 왜 원형이라고 봐야 할지 약간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것들을 해체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원형에는 움직임의 원형, 그리고 이 원형에는 상승과 하강, 회전만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작품 안에서 해요. 공연을 보실 때 우리가 찾은 원형이 어떻게 몸에서 발생하고 기계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그 다른 무엇에서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하고 아니면 생각해 보시면서 작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 뉴 에튜 프로젝트는 제가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 자체를 무대 위에 직접적으로 올려놓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민이 시작됐고 이 작업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여기 옆에 있는 이현주 드라마터그랑 같이 고민을 계속 하다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초반부터 계속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임을 계속 만날 텐데 어떻게 움직임을 대해야 할까 하는 질문 그 자체로 시작을 했고요. 계속 질문을 조금씩 이어가 보다가 그러면 움직임에도 원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움직임의 원형을 찾아가 보자 하는 이야기로 좀 작업을 풀어가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에 대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막상 해보니까 이게 왜 원형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그쵸, 오빠랑 그쵸.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한 3-4일 한 것 같아요. 그쵸. 왜 이게 원형이냐. 그래서 그 시작부터 그러면 원형을 다시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 얘기를 했던 게 오히려 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원형을 지금 찾은 그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정말 좋았던 것 저도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원형이 좀 더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또 너무 이질감이 들게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나는 어떤 춤을 추는 사람이지? 나는 어떠한 걸 지향하지? 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작품에 각자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말의 전달이 조금 잘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무슨 말을 하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뭔가 대본이나 아니면은 그 리플렛 같은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작업에서 나온 그 루비에 있을 리플렛을 꼭 한 번씩은 보시는 게 나름대로의 감상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주 씨가 보기에는 어떤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뉴에튜 프로젝트의 약간 차별성인 것 같기도 한데, 원형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사람의 몸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기계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요소들로 다양한 변화들로 등장을 해서 약간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좀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올해에는 개인 작업들을 각자 조금씩 여러 작품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댑댄스 프로젝트로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팀의 활동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개인 작업도 쭉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만들었던 작업 중에 무공예 댄스라고 있는데, 그 작업을 지금 올해도 필름밍을 할 계획이 있는데 완전 100% 완성된 작업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 완성된 작업으로 필름밍도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뉴에트 프로젝트도 약간 다른 쪽에서 레퍼토리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